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공항 표지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영어를 알면 전 세계 모든 공항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대충 표지판의 생김새와 글자의 형태만 기억하시면 자신감 있게 영어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머니 친구분이 어느 날 남편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남편 학교 근처도 안 가봐서 한글도 모르고 알파벳도 몰라. 근데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녀서 교통 표지판에 나온 동네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원어민보다 더 잘 읽는다니까. 글자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항 표지판을 자주 보시다 보면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해외여행 갈 때 대부분 공항을 이용하잖아요. 공항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공항은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항구죠. 항공기는 영어로 aircraft, 에어크라프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항구는 port, 포트라고 할 수도 있죠. 합쳐서 craft 빼고 airport입니다. 에어포트라는 말 공항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 간에 여행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공항, international airport입니다. 이제 퀴즈를 내볼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공항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carport B. airport 정답은 B. airport 에어포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실은 트롤리를 밀고 공항 안에서 이동을 할 때 승강기를 이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입국층 또는 출국층으로 가야 하는데요. 입국층 외국에서 온 친구를 마중 나갈 때 가는 곳이죠. 비행기가 아래로 향하는 그림입니다. 비행기의 착륙을 의미하는 표지판을 따라가서 입국정보 전광판을 확인한 후 입국장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죠. 입국은 arrival입니다. arrive,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외국으로 나가야 하면 출국층으로 가야겠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이륙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놀러 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출국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eparture입니다. Depart,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출국층에 도착했는데 이제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야겠죠? 그때 여러분들 출국 게시판을 확인하시고요.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출국 게시판은 Departure Board, Departure, 출국이고요. Board, 게시판, 보드라고도 하죠. Departure Board, 출국 게시판입니다. Departure Board, 출국 게시판 보시고요. 알파벳이랑 숫자로 되어 있는 체크인 카운터 보시고 트롤리를 밀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영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rport, 공항입니다. Domestic, 국내입니다. International, 국제고요. Departure, 출발 또는 출국입니다. Departure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Arrival, 도착입니다. 입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Arrival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Board, 보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